이번 구제역은 구멍 뚫린 방역 체계도 한몫을 했습니다. 특히 저조한 항체 형성률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물 백신 논란도 재현되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김효일 기자입니다. 올겨울 구제역이 처음으로 확인된 젖소 농장의 항체 형성률은 19%. 방역 당국은 통상적으로 항체 형성률이 90%를 웃도는 만큼 이 농장에서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해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농가는 백신을 제대로 했다고 당연히 얘기를 합니다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땐 백신을 했다 하더라도 백신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야. 하지만 해당 농장 입장은 다릅니다. 백신 접종은 정기적으로 이뤄졌고 최근에도 지난 10월 15일 사육 중인 모든 젖소가 백신을 맞았다는 겁니다. 일부 표본 조사만으로 농민 탓만 한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. 백신을 안 했다 그러면은 항체가 하나도 나오지 말았어야죠. 근데 나왔단 말이죠. 왜 그러면 전수 조사 안 했냐고. 논란이 일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실제로 농장에서 백신 접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. 농장주들에게 백신 접종을 맡겨놓고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. 뭐 예를 들면 뭐 이완도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사업량에 따라서 뭐 예산 범위 내에서 검사를 하는데 그 농가가 누락될 수도 있겠죠. 전 농가를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. 백신 효과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됩니다. 백신은 뭐 물백신이고요. 예를 들면 국내 제대로 감염 못 막으면 바이러스는 계속 변하거든요. 그래서 임상 증상이 나오면 변종 바이러스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. 예. AI에 이어 구제역에서도 구멍이 숭숭 뚫린 허술한 방역망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.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.